안녕하세요. 산티비 베란다 정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시골집 비워뒀다가 제라늄 파종이들 심을 곳이 마땅찮아서 지금 시골집 마당에다가 원래 처음 심었거든요. 지금 장마 오기 전 마무리 가지치기 해준 애들 무름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려고 지금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 제가 파종한 제라늄들은 핑크색 계열이 많고요. 이렇게 베란다보다는 확실히 땅에 바로 심은 아이들이 가지도 훨씬 많이 나고 자랑새도 훨씬 좋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잎들도 더 훨씬 예쁘고요. 잎무늬도 진하게 찍히고 식물병 아래에서 키운 거 가면 좀 확연히 다릅니다. 꽃들도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꽃들도 많이 피우는 애들도 있고 또 여기서도 밭에서도 까칠한 성격 가진 애들은 잎도 그렇고 꽃수도 꽃잎 장수도 많이 내놓지 않는 자람새가 아주 더진 애들도 있고요. 1차 삽목은 전부 다 해가지고 가서 집에서 지금 삽목 중이고요. 오늘 장마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무사히 잘 지나가야 될 텐데 장마 지나고 폭염이 왔을 때 애들이 잘 견뎌줄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햇빛 아래에서도 이렇게 물들지 않는 애들도 있고요. 꽃잎이 다들 비슷비슷한 애들이 많아요. 베란다 안에서 구비한 애들이 대부분이라 꽃색도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밭에서도 무름병이 오는 애들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비를 그대로 맞기 때문에 꽃을 달고 있으면 꽃에서 벌써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고 시들는 애들도 있고요. 꽃하긴 하면 그때그때 꽃을 잘라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 꽃 하긴 못한 애들도 이런 애들은 아직 삽목도 안 해봤는데 이제 꽃도 하나씩 피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꽃색이 좀 진한 애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얘는 밭에서도 이렇게 하얗게 전혀 물들지 않는 애들 얘처럼 전혀 자라지 않으면서 이렇게 꽃부터 피우는 애들도 있고 오늘은 이제 대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무름이 좀 심하게 온 애들은 잘라내버리고 가지 밑둥도 며칠 전에 와서 한번 다 잘랐거든요. 바람이 좀 잘 통하게 또 잎장이 밑으로 뿌리 쪽으로 너무 처져 있으면 또 혹시나 공기순환이 안 좋을 듯 해서 꽃도 이렇게 이런 애들은 다 뽑아내고 했는데도
그러니 또 벚꽃들이 제법 보입니다. 밭에서 키운다고 다 잘 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풀과의 전쟁이 너무 무서워서 일단 골골마다 제초 매트를 완벽히 다 깔았습니다. 아직 밭 테두리랑 정리할 거 많이 남았고요. 전정은 이렇게 차각막으로 일단 햇빛에 한번 가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료는 완전 햇빛보다는 이렇게 차각막으로 가려주고 그 아래서 자라는 게 훨씬 이쁜 것 같아요. 핑크핑크 갈라야지. 몇몇은 지키고 싶은 애들은 몇몇은 집에서도 가져와서 심은 애들이 있는데 산에는 또 살고 의외로 또 안 보이네. 막 몇몇은 안 보이네요. 적응 못하고 가버린 애들도. 이런 수형은 골드립에 잎무늬도 진한데 키도 많이 안 크는가 봐요. 얘는 아직 삽목을 한 개도 안 했는데 그냥 이 색감 자체가 하나니 예쁘네요. 오늘도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아직 손벌꽃이 엄청 많이 남았답니다. 장마전 대비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